구글 AI 바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. 다음은 구글 AI 바드가 스프레드시트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입니다. 데이터 분석. 구글 AI 바드는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여 스프레드시트 내의 패턴과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시각화. 구글 AI 바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차트, 그래프 및 기타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. 보고서 작성. 구글 AI 바드는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보고서의 개요를 제공하면 바드는 텍스트, 이미지 및 차트를 추가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보고서를 읽고 제안 및 제안을 제공하여 보고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. 다른 사람과 협업. 구글 AI 바드는 다른 사람과 스프레드시트를 협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구글 AI 바드는 스프레드시트를 편집하고 댓글을 달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 및 제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 자동화. 구글 AI 바드는 스프레드시트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스프레드시트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생성하고 작업을 예약하고 다른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 및 제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구글 AI 바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. 구글 AI 바드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